안녕하세요. 오늘은 봄나물의 왕 두릅장아찌를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릅을 먼저 다듬겠습니다. 다듬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두릅나무는 가시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잎에도 가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손에서 피가 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두릅을 데쳐보겠습니다. 물 2리터에 천일염 2분의 1큰술을 넣고 물을 끓입니다. 그리고 꼭지 쪽을 먼저 넣습니다. 그리고 한번 뒤집어 줍니다. 그리고 뚜껑을 덮고 4, 5분 뒤에 뚜껑을 열어봅니다. 뚜껑을 열고 가운데 구멍을 파봅니다. 그러면 물이 끓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끓어오르면 한 30초에서 1분만 더 끓이면 불을 끄면 딱 맞습니다. 또 하나의 팁입니다. 이건 데치기가 참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너무 푹 삶아도 안 되고 너무 안 삶아도 안 끓여도 안 되기 때문에. 이 구멍을 파보면 물이 끓어오르는 걸 보입니다. 그러면 30초에서 1분 정도 있다가 빨리 꺼내서 찬물로 두세 번 헹굽니다. 그리고 물기를 빼줍니다. 지금은 홍고추를 썰어보겠습니다. 홍고추 5개인데요. 반을 자르고 씨를 빼고 또 반을 자릅니다. 그리고 또 반을 자르면 딱 맞습니다. 홍고추를 넣으면 천연의 단맛과 매콤함이 어울려서 더 맛있습니다. 마늘도 얇게 절여줍니다. 지금부터는 간장, 양념 간장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수 2컵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간장이나 양조간장 2컵 넣습니다. 150ml 기준입니다. 그리고 소주 1컵 넣습니다. 매실청 3큰술 넣겠습니다. 식초, 2배 식초입니다. 1컵 들어갑니다. 설탕도 1컵 들어갑니다. 적설탕 들어갑니다. 올리고당 1컵 들어갑니다. 지금부터는 두릅 함께 넣고, 고추, 홍고추 썰어놓은 거 함께 넣고, 마늘도 넣고, 또 두릅 넣고, 홍고추 넣고, 마늘 넣고, 간장 양념물을 잘 섞어서 부어줍니다. 그리고 위에다 접시나 돌로 눌러줍니다. 3일 후에 간장물을 쭉 따라서 팔팔 끓여줍니다. 그리고 완전히 식혀서 부어주시고 냉장 보관하시면 1년 내내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영 이지국을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